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림 준비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그 다음에 협력업체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무림아파트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찬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무림아파트는 정말 진즉 우리가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재산과 또 편리함과 이러한 그 입지 조건이 대단히 좋은데 그 여태 우리가 그걸 못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렵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소비자님들과 주민들이 함께 모인 자리인 만큼 오늘 업체를 그 세 군데 추천을 받아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세 곳을 모시고 오늘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사업 설명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우리 그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 이런 방식이 사업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공부를 해도 또 설계나 건축이나 기타 입지 조건이나 교통 환경 영향 평가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오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만큼 여러분들도 귀담아 들으셨다가 어느 업체가 제일 설명을 잘하고 앞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되는 업체를 한번 잘 귀담아 들으셨다가 같이 의논하는 방향으로 하시자고. 그리고 업체들을 그 설명을 떠나서 우리 그 무림 아파트는 일단 사업계 그 도시정비 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그 여기는 추진위원회 동의서나 조합 설립 동의서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을 한번 시작해보자 라는 취지의 동의서이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서만큼은 우리가 오늘 바쁘신데 오라가라 해가지고 동의서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그 오늘 이 자리도 준비위원님들 26명이 모여서 30만원씩 다 내가지고 이 장소도 88만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어렵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해서 시간이 없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 재건축 저 구역 지정 위반 동의서는 구청에다 우리가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을 하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뭐 인감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해서 마음에 드시고 거기에 동의하신다면은 나가실 때나 아니면 수시로 이렇게 그 신분증하고 이 동의서 같이 복사를 아마 함께 복사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금일 우리 그 업체들 세 곳을 순서대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파트의 그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 그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아마 받으신 분들도 있고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아마 우리 준비위원님들께서 카톡으로 다 보내셨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설명의 순서는 주식회사 청년 도시정비업체 우리 김용환 부회장님, 정의사 마방환 정의사님 기타 설계사님 같이 오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일어서 주시죠.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 사업 설명을 하실 업체는 정원 CNC 주식회사 도시정비협체입니다. 부사장 박정훈, 이사 윤종태 우리 설계사님 같이 함께 오셨습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TM업체로서 주식회사 위젠시 주택개발 대표이사 겸 회장님 박지환, 또 대표이사 박주영, 전영진 건축사 본무사님 함께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25분 내외로
설명을 해주시고 질문 사항이 있더라도 이 왜냐하면 다음 업체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그 한 업체의 시간을 다 줄 수가 없습니다. 해서 한 두 분 내지는 세 분 정도 간단하게 좀 질문을 하시고 그 사업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반드시 질문해 주시면 그 업체의 사업 설명이 끝난 다음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그 지정 동의서와 신분증 뒤에 복사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가시기 전에 좀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1순위 도시정비업체 예, 청양 도시정비업체 소개 올리겠습니다. 예, 준비하십시오. 네. 시작하십시오. 충분히 도와주셔야 되겠네. 마이크라도 옆에서요. 안녕하십니까. 청양 도시정비의 김영환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앞뒤 옆 사람하고 인사 좀 나누고 시작하시죠. 뒷사람들 인사 나누세요. 네, 보고에 앞서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제안한 김영환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등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도시계획 분야에서 여러 가지 개발 방식, 도시계획 및 설계 업무를 수행한 엔지니어로서 근 30여 년간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은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서울 개포, 고덕, 목동 신도시 등 주거단지 계획 및 설계를 하였고 제주 중면 경주 보물 관광단지 개발과 과천 승마경기장, 미사일 경기장 등 올림픽 시설을 하였으며 서울 서초동의 예술전당 및 국립국악원 천안 독립기념관 한강종합개발 등 국책사업을 수행했 경력이 있습니다. 특히 역세권 도시정비 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재개발 사업은 강동 역세권, 남부터미널 역세권, 강남 역세권 사업을 수행하고 최근에 영동포구 대방 신길 역세권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무림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위해 준비한 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저희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여의도 옆에 대방 신길 역세권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무료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위해 준비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사업지에 대한 기초조사와 분석한 자료를 기초하여 사업계획과 건축계획을 세워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기대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 분석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 지금 저희들이 영등포구 대림 신기적세권 사업 하는 것입니다. 보고 순서는 사업지 개요, 사업지 여건과 현황, 사업의 대경과 목적, 그리고 개발의 필요성, 사업 계획과 건축 계획, 사업에 따른 또 기대 효과, 사업 추진 계획, 끝으로 회사 소개와 회사의 업무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영동 북구 대림동 북구 3-8번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3,650평방입니다. 약 7,150평을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으로는 2종 일반주거지로 대지와 도로용지로 구분되었습니다. 사업지 지금 위치도 사업지 입지 및 교통요건은 사업 대상지는 영동포구 남측에 위치하여 서울 서남북권의 중심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사업 대상지 동측으로 50m 시흥대로 인접하여 남북으로 연결되어서 단지 내 접근성이 매우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사업지 남측에 지하철 2호선과 공사 중인 신안산선을 연결하는 브로티 사역에 5분 내 접근이 가능하여 그 어느 지역보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다음 토지 및 소유자 현황. 토지 이용 현황은 아파트 15세대 및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형성되어 있으며 건물은 80년도 전후반에 건축된 건축물로 형성되어 36년이 넘었으며 토지 이용 현황 표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주택지가 약 5,300평방미터, 아파트 부지가 7,640평방미터, 대립은 근생시설이 5,600평방미터가 되겠으나 다세대와 도로 부지 등 합쳐서 23,650평방미터, 약 7,150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단독이 29명, 아파트가 110명, 연립주택이 80명, 다세대 및 47평, 대립은 근생시설이 11명과 북구문지 합하여 278명으로 소유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은 사업지 배경과 목적은 영동포구는 대체로 상업지구로 형성되어 있고 서울의 최대 부도심을 이루며 당산동, 물레동, 도림동 등의 거대 공업지대가 둘러싸여 있고 반면 신길동과 대림동과 같은 주택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2호선 및 공사 중인 신안산선이 교차하는 구로티드 전역에 위치한 더블역세권으로서 개발 잠재력은 높으나 주민의 화학과 관련법 및 개발 방식대로 그동안 개발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으나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역세권 장기전세 즉 공급을 등으로 도시계획 즉 지구단위를 수립하여 용적률을 상향하여 사업성을 높여서 주민의 분담금을 덜고 도시의 미관을 정변했고 한편으로 심각한 서울시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배경과 배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업의 목적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하면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이 되겠고 또 재산 가치의 상승과 도시의 미관 정비 또 정부의 주택 정책에 기여하는 한 데 있으며 또 다섯 번째는 인력 창출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의 필요성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중 기반 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에 연약한 주거 단지를 정비하고 확충하여 도시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80년대 전후에 신축된 노후된 건축물을 재건축을 통하여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 또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비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조건에서 살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지 재산 가치를 최대한 높여 주민들에게 이익을 극대화한 사업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업체들이 나름대로 제안을 해온 것을 알고 있는데 업체나 주민들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사업 진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는 본 사업 지역을 제2종 일반 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총상회하여
주민들의 분담금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이익을 높일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신축 계획은 아파트, 근생시설, 유치원 및 어린이시설, 노인복지시설, 문화 및 운동시설, 기타 도서관 등의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하도록 계획할 것입니다. 이렇게 신축된 아파트 세대수는 약 1100세대 되겠으며 층수는 45층 내외로 계획하여 영등포구로 영등포구 관내에서 최고의 명품 아파트를 만들겠습니다. 이 사업 규모는 볼 때 총 사업비는 구책 9,60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 방식은 조합과 신탁과 그리고 공공을 둘 수 있습니다만 요즘 서울시 많은 주민들이 공공으로 향하는 사업은 회피하는 현상으로 안정성은 높으나 아파트 가치가 다소 좀 낮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조합과 신탁 방식은 따져본다면 많은 시간을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2년 안을 진행하면서 결정하는 것은 권유합니다.